안녕하십니까. 포켓라니오 원장 수용석입니다. 이 영상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근육의 피 강의를 하고 나서 경추 디스크에 근육 TP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경추 디스크 치료에 봉침과 추나요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경추 디스크의 제일 핵심적인 근육은 사각근. 사각근을 요렇게 해보고, 먼저 손으로 요렇게 만져봐. 요렇게 만져보면 여기 밀려있거든. 사각근 연습은 했잖아. 만약에 경추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물리치료를 하지. 오른쪽 사각근 쪽에 문제가 있어야. 경추 쪽에는, 첫 번째는, 이런 경우에는 경추 5번, 6번 사이에 환상근 못해서 요 라인에서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면 요 젖히는 자리가 경추 5번, 6번 사이야. 그치? 자, 요렇게 일풀고. 그럼 경추 5번, 6번 사이에서 손가락 한행기 쪽으로 바깥으로 요렇게 잡고, 일단은 환상근, 반급근부터 해서 그쪽부터 직접적으로 쭉 들어가. 그게 다이거든? 하나를 해도 되고, 그 밑에 해도 되고. 이거는 환상근, 반급근 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 그리고 여기 보면 환상근이 회전 쪽에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옆에서 앵글기 쪽으로 찔러. 그러면 환상근하고 반각근 쪽하고 환상근 쪽을 치료를 하는 거야.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 자고 나서 목이 안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이 견갑거근이라는 거예요. 견갑거근을 일단 요렇게 승모근은 치료 안 한다. 나는 승모근은 깊게 안 쳐요. 견갑거근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넣어서 견갑거근 했는 거에 뭐지, 그지? 이렇게 보기. 자, 사각근은 중사각근만 봐. 자, 사각근은 누워서 치료해야 돼. 알았지? 앉아서 하면 잘못하면 쓰러져. 근데 잠깐 여기 사각근 쪽에서 혈관하고 신경이 이렇게 빠져놓으니까 SCM은 이건 그 근육인데 경추 디스크에는 SCM은 안 해도 돼.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딱 잡으면 여기 혈관이 이렇게 잡히거든. 여기 보면 흉사각근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그지? 봐봐. 눈을 보면 잡으면 제대로 눈이 찌르르 오거든. 이렇게 잡아놓고 찔러. 오지. 맞지? 여기 사각근. 근육치료는 이게 다야. 경추 디스크니까 봉침을 써야 된다고. 봉침은 다른 거 없어. 그냥 여기 0.005쯤 되는데 테스트 용량이거든. 그래서 경추 5분 6분 사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름 찌잖아, 그지? 그 밑에서 하나만 넣으면 이렇게 피아에 넣으면 여기 볼록하게 올라오거든. 여기 경추 디스크 봉침을 놓고 됐어. 근육 치료를 했잖아. 환상근, 경환상근하고 사각근을 치료했고 봉침 놨지. 그리고 누워봐. 교정을 좀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누워서 이렇게 사각근 같은 거를 이렇게 만져보면 긴장이 좀 있거든. 조금 멀리서 찍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경추 4번, 5번, 6번에 디스크가 있지만 중하위 경추는 나는 교정을 잘 안 하고 3분 경추 C1만, 경추 1번만 교정을 하거든. 경추 1번을 교정을 하면 이때가 정리가 돼, 자체적으로. 코스 정리. 아, 그게 거기서 찍어. 그냥 하는 거만 보면. 응. 봤어. 여기 봐봐. 지금 많이 털어져 있어가지고, 손만 대도, 경추 1번은, 여기, 뒤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흔들고 잡히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았는데 툭 들어갔어. 자, 이랬는데. 자, 보면, 자, 치료를 다 했어. 치료를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테스트 했는 거를 다시 확인하는 거야. 너무 어깨 좁히면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걸리는 게 이런 식으로 있어. 봐봐. 아까는 측근에서 걸렸는데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이게 풀어져. 그런데 그 디스크는 다음 날 오면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코를 재는데 3주 이상 걸립니다. 이만큼 치료 확보 시간이 걸려야지 치료가 되고 아까보다 좀 가볍죠.